2020년 3월 30일 새벽 3시 35분입니다. 제스틱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으나 이번 주는 아마 조정이 어느 정도 오기도 할 테고 또 급등도 나고 계속 전에 말씀드렸던 거의 한두 달 정도는 개별 종목별로 혹은 전체적인 세계 증시가 올라가고 내려감에 따라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거예요. 일단 개별 종목부터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이때였나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제가 4,800원에 그때 매수 했었던 거 제가 그때 5,000원 넘으면 매도 한다고 했었죠. 요날이었는지 요날이었던 것 같네요. 이날 예, 어찌됐건 요날과 요날 두 번 샀고요. 분봉으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네. 5,000원 밑으로 내려왔다가 제가 한 4,300원대 요때 산 것 같아요. 4,300원대 사고 4,800원대 산 거 요 그때 5,000원 넘으면서 바로 매도 됐고요. 아마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했으면 아마 매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요 다시 내려왔을 때 지금 잘 보시면 요 10분봉으로도 보면 나오려나요? 4,100원까지 찍은 적은 있는데 잘 보시면 이쪽에 4,200원에 주기적으로 찍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종목은 상승장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가 좀 있다라는 건데 악재는 이미 거의 나온 것 같아서 뭐 큰 지장은 없어 보이고 일단 4,200원대 VI 계속 찍어주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그리고 거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단기적으로 보려고 한 4,300원, 400원에 제가 또 매수는 했어요. 이때 팔았던 거 다시 지금 매수해서 4,500원대 잘 보시면 4,500원 중반까지는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도 한 2% 3% 정도는 수익이 납니다. 4,300원대에서 4,500원까지 하면 최소한 4% 좀 안 되는데 그래도 안전빵으로 대충 봤을 때 한 2, 3% 정도 갭은 나와요. 이때 매수해서 매도 하면 단기 수익 낼 수 있고 일단 4,300원, 400원대에 일단 또 매수가 들어갔고 내일이든 모레든 4,600원이 거의 기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짧게 보면 이때가 저항이기 때문에 이때 좀 꺾일 것 같으면 4,500원대 팔고 아니면 힘이 좀 세게 치고 올라가주면 5,000원 위에서 또 매도할 예정입니다. 뭐 다른 악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다른 종목들도 악재 있어도 뭐 어느 정도 올라와 주고 있는데 좀 특이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량 터지고 계속 음봉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합니다. 사실 가장 위험한 타이밍일 것 같기도 해요. 뭐 다른 알지 못하는 악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조심히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4,500원 후반대 매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5,000원대 역시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틱스 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종목과 비슷하게 조금 어느 정도 상승 나와줬고 좀 꺾여가는 분위기예요. 다시 올라오면 그때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매수 타이밍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의 조정이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당장은 추매 같은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봐서 다시 꺾였다 올라왔을 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네, 어느 정도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뭐 여유 되시는 분은 계속 추매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일주일에 한 번이건 뭐 2주에 한 번이건 뭐 하셨던 분들은 평단 많이 낮춰졌을 거예요. 네. 아시아나도 약간
꺾이기 좋은 그런 지점입니다.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잠깐 조정 왔다가 반등 나올 때 매수하시면 좋은데 매수가는 최소 2,900원대가 좋아요. 그러니까 요 아래면 아래일수록 괜찮고요. 3,000원에서 매도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내려왔을 때. 네, 키스트 보겠습니다. 키스트도 뭐 다른 종목들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 올라와주고 있고요. 그나마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요즘 킹덤 조금 이슈가 있네요. 그래서 주지훈 씨가 출연하고 있는데 시즌3부터는 전지현 씨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건 킹덤이 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좀 많아지면 제가 넷플릭스를 보고 있는데 시즌1보다는 좀 재밌어졌어요. 시즌1은 좀 지루했고 시즌2도 초반에 조금 지루한 듯 하다가 계속 보다 보니까 뭐 액션씬부터 해서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봤고요. 시즌3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키스트 같은 경우는 시진핑 방문하는 그 시점 되면 급등 나오겠죠. 일단 뭐 여유되시는 분들은 그냥 여유있게 조금씩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 여기도 뭐 똑같죠. 다른 데랑 비슷합니다. 역시 꺾이기 좋은 지점이긴 합니다. 1300, 400 요 구간에 저항 좀 있을 거예요. 예, 요 구간 있을 거기 때문에 쉽게 치고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정말 안 좋게 봤을 때 전에 1000원 이하에서 지금은 굳이 섣불리 매수 추매하기보다도 현금 많이 아껴두시고 굳이 하시려면 나중에 1000원 밑으로 갔다가 올라오는 거 보일 때 그때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푸른 기술은 아주 좋은 가격이 와버렸죠. 네, 그때 급등하기 전에 정도 와버렸기 때문에 사실 요 구간에 그냥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푸른 기술 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살 게 많아서 사실 뭐 네 선택 장애가 올 정도로 너무 좋은 가격들이 아직도 많이는 있어요. 전 세계 증시가 아직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제 항상 숙지하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한국화재 같은 경우는 급등 원래 나올 뻔 했는데 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쭉쭉 치고 올라왔습니다. 저 사실 목표가가 전에 말씀드렸던 3만원에서 34,000원 혹은 좀 길게 보면 한 요만 정도였는데 이날 살짝 쫄아가지고 네 꺾이기 딱 좋은 지점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상한가 할 때 한 30%대 수익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조금 더 참았으면 오전에 3만원대 딱 팔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쉬움도 좀 있어요. 일단 거래량 쭉 터져주면서 올라왔는데 코로나 영향도 좀 있고 해서 이번에 꺾이면 원래는 2차 3차 파동 계속 나오는데 이번은 잘 모르겠어요. 이쪽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좋은 구간 있죠. 그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남제약이 네 여기도 좀 알 수가 없는데 요즘 뭐 제약주 같은 경우는 무슨 좀 찌라시 수준의 그냥 뉴스 효능이 뭘 얼마나 있는지도 발표도 안 하고 그냥 효능 있다 없다 뭐 이런네 저런네 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완전 찌라시죠. 그래서 제약회사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전에 말씀드렸던 BTS 비타민 네 레모나 그거 하나만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일단 기대는 좀 하고 있고요. 한 3개월, 6개월 뒤에 아마 매출에 대한 결과 나올 것 같아요. 국일제지가 네, 국일제지 같은 경우는 뭐 4천원에서 코로나 때도 상당히 안 밀렸던 네, 밀리긴 밀렸는데 거의 잘 버텨줬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정도에서 지금 4,600원까지 갔었나요? 4,600원이 계속 이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항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올라가려면 이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일단 4월 말까지 진짜 못 가도 4,600원 정도까지는 올 테니까 좀 꺾이기
지금 딱 좋은 시기죠. 네, 좀 꺾여서 4,000원 초반 정도 왔을 때, 혹은 그 밑으로 내려왔다가 반등 나올 때 조금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헬릭스 스미스 볼게요. 헬릭스 스미스가 호재가 뭐 하나 나왔는데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아마 코로나 관련이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뭐 예전에 한번 떨어진 데서 크게 큰 차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흘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럴 때 괜찮아요. 네, 일단 이 종목도 천천히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IHQ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데, 여기도 일단 1000원 밑으로 다시 한번 올 수 있으니까 그때 내려왔다가 반등 나오는 거 보이면, 그러니까 요럴 때 사셔도 돼요. 네, 조금 높아도 되니까 일단 반등 나올 때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역시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작 의뢰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그쪽으로 자회사 개념이기 때문에 제작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잘 매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청기계도 뭐 비슷하죠. 비슷하고 탄력만 받으면 뭐 원래 2,800원, 3,000원 정도가 저항이었는데 대략 5,000원에서 7,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는, 네, 아직도 테마로서는 살아있으니까 뭐 여유 되실 때 역시나 이 종목도 조금씩 매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종목이에요. 2,000원까지 갔었네요. 좀 말도 안 되게 떨어졌는데 다른 종목 보느라고 안 봤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장기로 보실 분들은 그냥 무조건 사시면 되는 가격이에요. CU 메디칼, 여기는 재무가 썩 좋진 않아서 안 봤는데 최근에 급등이 나왔어요. 코로나 관련 해서 뭐 CU 메디칼이나 뭐 다른 쪽도 메디칼 제약 이런 데가 급등이 많이 나오긴 한데 거의 테마성이고 뭐 찌라시성이 많아서 사실 이런 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대부분 아마 터셨어야 되는 거겠죠.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셨어야 좋은 겁니다. 뉴프라이드는 정지고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회복해버렸죠. 이 종목도에 전에 매도하고 따로 안 봤었는데 일단은 뭐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고 넘어섰죠. 3,000원 이하니까 이상이니까 그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JST나도 좀 살짝 올라온 듯 하다가, 네, 이 종목은 일단은 안 보고 있어서, 네, 그냥 오르든 말든 혹시라도 뭐 개성공단 쪽 뭔가 터지면 그때 뭐 반등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수성 같은 경우가 좀 특이하게 제가 항상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적정이 떴습니다. 그리고 상한가가 나왔죠. 네, 그래서 아주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코로나와 별개로, 네, 거의 한 1,500에서 2,000원 정도까지는, 네,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은 급등 나왔기 때문에 굳이 추매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주의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소수계좌에서 장난도 많이 치고 하는 것 같은데 장난인지 아니면 정말로 좀 위험해 보여서 팔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괜찮은 가격대의 주식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매수하시면 좋은데 단기로 보실 분들은 굳이 지금보다도 나중에 1900까지 갔다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사도 되니까 굳이 급하게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